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저희 동네의 좌회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1월에 올린 영상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바로 최우측 차선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댓글을 몇몇 분들이 달아주셨는데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결론적으로 당시 최우측 차선 진입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이 알고리즘의 은총을 받을지 모르고 개인 일기장 용도로 쓰려 했기 때문에 편집 전 영상은 이미 삭제한 상태이고 편집 중에 남겨놓은 스크린샷만 몇개 찍혀 있는 상태인데요. 해당 도로는 보통 일방 통행 2차선 도로이며 좌측 차선이 좌회전 후 직진 차로로 들어가는 차선이고 우측 차선이 좌회전 후 우회전 차로로 들어가서 고속도로로 나가게 되는 차선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행 영상 촬영 당일에는 해당 도로 1차선이 공사 중으로 좌측 차선이 공사로 인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측 교통 표지판을 보시면 여러 개의 차선이 하나로 합류된다는 경고 표지판인데요. 결국 당시에는 우측 한 개의 차선에서만 직진 및 좌회전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통 표지판 때문에 남겨놓은 이스샷이 있어서 다행인데요. 자, 그럼 이한 개의 단독 차선에서의 좌회전을 이야기하려면 저희 동네 좌회전 규칙을 쭉본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좌회전 차선이 한 개이냐, 두개 이상이냐에 따라 좌회전 진행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지금 장면을 보시면 제 앞차와 저 모두 좌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우측 차선을 선택해서 주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앞에 회색 차랑 그 회색 차 앞에 빨간 차를 주위에서 볼게요. 세 대의 차가 모두 회전을 하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빨간 차와 저는 우측 차선 진행을 선택했고, 앞에 회색 차는 좌측 차선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두개 이상 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이 이루어질 경우 자신이 주행 중인 차선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화면처럼 두 개의 차선에서 좌회전하여 두 개의 차선으로 도로가 진행되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저의 인기 영상으로 돌아와 보시면 당시 우측 단독 차선에서 좌회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전하면서 좌측 차선을 바로 선택했어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고 공사 중이라 구글 맵 내비도 이 상황을 소화하지 못해서 결국 저의 차선 선택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실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의 실수였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마음씨 좋은 여사님의 적극적인 양보를 받을 수 있어서 저도 항상 양보 운전해야지 하고 다짐하게 했던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 동네 좌회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